사냥을 나선다. 와, 박정 너무 좋아. 아, 우리 창경 어서 오. 창경이는 몇 살이니? DJ 이창호님들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오랫동안 좋아하고 팬이었습니다. 피파 11년생 되겠습니다. 아, 저번에 한번 왔다면서요. 오랫동안 좋아했었나요? 예예. 피파 2 시절부터 다른 분을 조금 보셨던데 1대1 한번 가시죠. 왜냐면 나이가 있으시잖아. 피파 2부터 분명히 하셨을 거야. 죄송하지만 피파 2는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텐데 불화를 이 형님이 국가대표 기술코치래. 국가대표 기술코치 곽준혁을 키운 사나이. 와, 여기 있다. 야, 발견 37세 프로게이머. 크레이지 감독. 와, 피버지 피파 온라인 3 EACC 2017 우승. EACC 2018 딸이 3명이에요? 아, 그래? 아 오케이 성준이 이슈 확인. 스호. 와, 이 형님 아이디 개멋있네. 1,700, 1,000만원, 100만원, 15배, 5,000원 슈퍼 챔피언스네? 예, 여보세요. 형님 들려요? 형님 잘 들려요 이제. 아, 형님 저 진짜 2017년부터 형님을 사모해왔습니다. 이렇게 형님을 볼 수 있다니 되게 영광이 그지 없네요 형님. 전 진짜 2017년 형님이 EACC 우승했을 때 저 그 감격, 저 그때 거의 월드컵 보듯이 봤어요. 월드컵 보듯이 형님. 아, 진짜요? 아, 그럼요 형님. 혹시 나무위키를 검색하거나 약간 이런 얌생이 짓을 한 건 아니죠? 형님 그런 짓 안 하고 저는 형님의 스토리를 다 알아요. 2017 EACC 우승, 감스트백 클럽 월드컵도 3위 하셨을 거야. 그리고 EACC 2018년도에 아쉽게 4강전에서 한판 져가지고 하지만 3-4위전에서 이기면서 3등 하셨고. 형님 오! 맞잖아 형님. 따님이 세 분이시고 다 알아요 형님. 저 형님 팬이라니까요 진짜로. 피파 3 때부터 하셨고 피파 2 때는 아마 회사원이셨을 거야. 맞죠 형님? 그렇죠. 그럼요 형님. 저 진짜 형님 팬인데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저 섭섭해요 형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력을 좀 보고. 네 형님. 1대1 제안을 하셨으니까. 네 형님. 한번 보고 가능성 있는지 한번 평가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 제가 사실 오늘 좀 어딜 나가봐야 돼가지고 3판 2선승만 할 수 있을까요 형님? 2선승.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근데 타이틀이라는 게 있나요 혹시? 아니 뭐 이게 뭘 걸고 하는 약간 이런 저희도 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 밸런스라는 것이 형님이 이제 또 슈퍼 챔피언스고 프로 레전드고 저는 이제 그냥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핸디캡이라는 것이 몇 개가 들어가야 우리가 핸디캡이라는 걸. 예. 지금 티어가 어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티어가 월클입니다. 월클. 하지만 슈퍼 챌린지까지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월클이에요. 3골? 에이 3골 많다. 2골이에요 형님. 2골. 아, 저는 그렇게 양심 없는 놈 아닙니다 형님. 3판 2선승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코드러플 상자빵 한 개 하죠 형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 이렇게 할게요. 저를 상대로 만약에 한 골 넣고 이기셨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더블로 드릴게요. 더블로 주신다고요? 아니 형님 저 그렇게 못 치는 놈 아니에요. 한번 봤는데 무슨 아 일단 한번 맞대보세요 형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지금이냐! 발카! 제발! 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형님! 마음 좀 편하게 그러면 해도 되나? 아 형! 편하게 하세요! 아 그냥 제자라고 불러주세요. 저 스승님이라고 부를게. 아 근데 일단은 한판 해보고 저희가.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공을 한번 드릴게요 형님. 오케이. 아이고 차차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또 기싸움, 이렇게 대회에서는 기싸움도 중요하다고 배워가지고. 아, 날 또 이게 장난하는 줄 알았지. 네 형님. 성어도 또 재밌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예 형님.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나 출발한다. 예. 공격. 아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는구나. 아, 그럼. 살짝 요렇게 붙어주면서. 이건 어때? 아이고 중거리는 제가 이게 중거리 선까지는 어차피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앞에 살짝 주고요 밑에 주고. 형님 밑에 이거 안 막으세요? 미키타리안 아르메니아 레전드 군필자 뛰는데 아침 구보를 많이 해가지고 얘가 잘 뛰어 요렇게 밑에 주고. 아 형님 무죄. 저 못하는 놈 아닙니다. 잠깐만. 어이구야 형님. 이거 1조 4천억 살짝 패스해주고. 아이고 형님 당황을 하셨나봐. 살짝 당황이스럽네. 그러니까 형님 제가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방송으로 볼 때랑 조금 다르실 거예요 형님. 한번 해봐. 다 들어와봐. 모든 거 다 해봐봐. 이런 거요? 아이고 당황을 이런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혹시 호로쭈라는 거 들어봤어? 아이고 형님 여기 비사카가 이미 커서 자꾸 쭉 올라왔는데. 예? 유럽에서 태클이 1등입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께 여기서 위에 주고. 안녕히 가세요. 또 와봐. 들어와. 여기서
기권 예상에서 리어젯 스윙. 형님, 너무 큐트하신 거 아닌가요? 기권을 하시고 하면은 리어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빵빵 때려버린다고요, 형님. 아, 나 내가 봤을 때는 ZD밖에 안 하던데. 그러니까 ZD를 리어로 차버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형님. 오케이. 저렇게 족밥 아닙니다. 역시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지금 어떻게 찍으셨어요? 지금부터 들어갈게. 예, 형님. 유럽 태클 레전드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봐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형님. 좀 봐주는 거라. 반대살에 가자. 시카예요, 시카 형님. 예? 이렇게 나갔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구야. 이렇게 이제 파악이 조금 되네. 어떤 스타일인지.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들어오시게요, 여기서? 들어볼게. 여기서 어떻게 들어오시게요? 살짝 세비 뒤로 밀어주고. 안 막네, 뒷공간을. 아이고, 이미 커서 잡았는데 어떻게 하실라고? 어떨 건데? 여기요? 그냥 간단하게 큐스비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붙여주면서 중거리는 10카로 막아주고. 10카로 했어? 안 돼 혹시? 그냥 뭐 비밀. 이렇게. 어이구야. 어이구야. 미안합니다. 와, 아이고, 이게 패널이야? 괜찮아요. 저도 심리전을 잘하기 때문에. 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야왕. 잠깐만. 심리전을 제가 친다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이 막 차시면은 근데요. 아유 형님, 이런 것도 무슨 이게 쌍팔년도 때 하는 거 이거 안 통합니다 형님. 심판 불어야겠지? 그렇지. 뚫렸는데. 제가 심판이랑 모종의 약속을 했어요 형님. 아, 매수를 했구나. 아, 모종의 약속이라고 하죠 저희끼리는. 그럼 살짝 두고 이거 안 막으세요 형님? 날도 뛰는데. 에이, 나도 키컨 있잖아. 키컨 뭐... 이런 건 어떠세요 형님? 에이, 그 양발이 아닌데 뭐. 형님, 이 4.9입니다 4.9. 아, 4.9. 예. 자, 일단 나는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골을 넣으러 갈게. 알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어와 주세요. 좀. 네. 곽준혁을 알려줬던 그 패턴으로 좀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다 발안인데. 25살에 월드컵이랑 챔스를 동시에 우승한 친구입니다. 프랑스의 최연소 주장 바로 라파엘 바란. 반데이크가 사랑한 반데이크가 자기보다 높다고 인정한. 뭐라? 아이고 형님. 형님 여기는 어떠세요? 가이드 가겠지. 루크쇼가 한번 살짝 뛰어볼게. 감사합니다. 일단 파악이 완전히 됐어요. 이제 사이드를 좀 많이 가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어떠시고요? 요런 거요 형님. 요런 거. 요런 거요. 요런 거. 데트리. 형님 이건 안 막으세요 혹시? 저기서 제트들을 때린다고? 저기서 제트들을 때려? 그럼 혹시 요런 거는 요런 건 당연히 프로게이머니까 막을 줄 아시겠죠? 요런 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거는 잘 봐. 막아봐. 네. 이리 갈게. 자. 아, 형님 반대살은 시카라서. 형님 지금 죄송한데 공격을 코티뉴보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제가 보기엔 코티뉴 공격이 되게 매서웠는데. 아이고 재밌네. 네? 아이고 2020은 아니 골을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전혀 지금 안 들어가지고 나고 이렇게 이제 솔직히 장난 그만칠게 진짜로. 예, 제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난 그만칠게. 아, 루크쇼 지금 아직도 장난치는 것 같아요. 형님 공격이 근데 이게 너무 그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형님 이티어 대회 나오실래요 이번에? 이티어 대회 나.. 예? 예 괜찮.. 별풍 아닐 것 같은데? 상어가 좀 재밌네. 예, 아니 형님 진짜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보여줄게 이제 지금 간다고 이제. 네 형님 퍼디입니다. 네 형님 퍼디입니다. 좀 그 죄송한데 비켜주실래요? 게임할 때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 예 아니요 저 그냥 여유로울 땐요. 형님 형님 공격을 일부러 안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형님 죄송한데 1대0이에요 지금. 내가 졌네 일단.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아 형님 근데 제가 죄송해요. 지금 두콜랜디는 조금 선을 넣어 한 골로 바꿀까요? 무슨 소리야. 아 예예. 예. 골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남편인데. 자 이제 갈게. 네 형님. 내가 조금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적응하신 거 맞죠 이제? 이제 한 판 했으니까 적응이 됐어. 알겠습니다 형님. 시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한 골로 하면 안 되겠지? 아이 뭐. 아이 조크. 완비사카 형님 얘 태클을 잘 쳐요 얘가. 조심을 조금 하셔야 돼요 형님. 네 괜찮습니다. 형님 좀 답답해서 막 때리시는 경향이. 자 갈게요 형님. 조이 뭐야 비켜주실래요 형님? 룬이라 가지고 좀 비켜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빨라 형님. 호날두 안 막으세요? 크로스라는 건데. 저 이제 저한테 공 뺏기시면 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님. 저 이제 형님의 수비 패턴을 파악했거든요. 확인 출발. 어딜요?
여기. 네, 완비삭한데. 오케이. 이근호 선수입니다. 줄데 없고 삭 막아주고. 형님 요거는 안 막으세요? 에이 다 막지. 정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죄송해요 형님. 다음부터 2점인지 안 하자고 할게요. 이게 너무 제가 형님 돈을 강탈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거. 너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대신? 형님이 누가 지금 따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형님 명성에 비해 실력이 너무. 정말 죄송한데 형편 없는데요 형님? 아 들어갈 거야 이제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혹시 들어가셨다는 건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예? 지금 이거 봐. 예? 이거 봐. 야 어떻게 아다리로 좀 안 되냐? 자 일단 제트디. 아 왜 제트디 좀 빼가는 거야? 형님 요런 거는 수비가 혹시? 아 이거 사이드로 뺐잖아. 그만 막으면 돼 이거. 잘 봐, 막아줄게. 막 코스 딱 풀어가지고 막아버리잖아. 오 쉣! 두 경기 동안 이상으로 유일하게 이런 거. 골을 못 넣는 전 프로게이머. 형님 혹시 이런 거 민초다가 바란이 바란이 몸싸움이 조금 세요 형님. 지금 들어갈 거야 이제 보여줄게. 어떤 거를 자꾸 보여주시냐. 어떤 거를 보여주시냐. 피를 다 막는다고? 예? 이렇게 피를 다 잘 막. 죄송해요 형님. 다음에 자연방으로 한번 해보죠 형님. 어. 예, 아니 이게 죄송해 가지고. 아, 죄송하진 않아도 돼. 아, 죄송해 가지고 형님. 제가 아, 이게 자연방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점 핸디를 말도 안 되게 달라고 해서. 감독님? 아, 아니야. 이거 좀 컨디션 안 좋아. 사실 이 골룰레에 살면서 지금 거의 20일째 노방 중이라. 아, 그럼 형님. 아, 형님의 아, 사사로운 사연은 듣고 싶지 않고요, 형님. 그래. 예. 그럼 형님 여기 사이드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루코쪽으로 왼발잡이거든요. 왼쪽 크로스 막으셔야 돼요. 어이구 공이 나가가지고 형 튀어 어디라고? 저 지금은 월클인데 이게 슈퍼챌린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전했는데. 아 슈퍼챌린지 갈 수 있다. 형님은 근데 슈퍼챔피언스 맞아요 형님? 지금 튀어? 아 아니야 나는 지금 이제 뭐 슈퍼챔피언스 있다가 어제 있다가 내려왔어. 아 챔피언스로? 어 지금 120등인가 그럴 거야. 아 120? 와 피파 망했네. 아 뭐라고? 형님. 어. 형님한테 피파 안 배울래요. 형님. 아니, 형님 피파 아니, 형님 피파 너무 못해요. 형님 공격에 진짜 저 공신 경기에서 만나는 애들보다 공격 못하는 것 같아요. 형님 저 갈래요. 저 형님이랑 형님 다음에 자연방이에요. 형 2티어 나오세요. 수고. 와 이 형 진짜 못한다. 야 여러분들 장담이 아니라 저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장난이고 여러분들 저 일단 가야 돼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하고 내일 저희 야 인사. 어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이거. 아니 내가 왜 한 골도 못 넣지? 이상호한테는 자연방으로 이젠 덕다이. 아 2티어 대회를 준비하자 형. 2티어 대회를 준비하라고요? 아니 저 그게 아니라요. 형님 혹시 어디 프로 출신이세요? 휘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상호 형을 상대로 두 경기 동안 골을 못 넣은 최초의 프로게이머. 아니 이호형 2티어 대회 나와줘요. 2티어 형님 2티어 대회 이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2티어 대회 나무 2티어 업적 추가 이상호를 상대로. 이상호한테 피파를 배워보는 건 어떠신가요 형님? 형님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호 하우이호원이라서 이호신가요? 아 이하오라니요. 이하오라니요.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이상호가 되고 싶었던 남자죠. 형님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골대에만 골 넣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고성이도 졌어요. 상호씨? 실례지만 어떤 게임 전 프로셨나요? 아 씨가 괜히 했어. 아 괜히 했어 씨가. 왜 한 거야 이거. 아 씨가 아 이거 포드로프 보내시네. 일단 포드로프는 보내야 되니까. 아 나도 부끄러워. 나도 부끄러워. 팀관 해야겠다. 야 내가 봤을 때 팀이 문제다. 물 들어왔을 때 2티어 도장깨기 가시죠. 아니 2티어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한번 졌다고 해서 그 2티어로 간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강등 아닙니까? 일단 보면 뭐 리그도 있어요. 1부에서 2부로 강등되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게 프로 티어인데 2티어로 가면 가도 어떻게 2티어로 갑니까 여러분들? 형님 번호 아 번호 주시...
아 보너스 씨발 진짜 진짜 씨발 오늘 멘탈 오늘 씨발 진짜 멘탈 씨발 아 씨발 진짜 멘탈 오늘 씨발 아 멘탈 아 죽고 진짜 죽겠네 진짜 진짜 씨발 개 못합니다 예 개 못해요 제발 끊어주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개 못합니다 예 개 못해요 아니 고를 참고 성인 참고 인종 박제 축하드립니다.